환한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화가 나야 됩니다. 화를 내줍니다. 계속해서 화를 내줍니다. 화난 감정을 유지하고 있어야 화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는 거죠. 화가 난 친구가 다른 친구한테 물건을 집어던지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매우 화난 상태로 작업합니다. 애니메이션은 좀 과장이 되어야 한다는 그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는 편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뭐 음성이 서사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면 결국 관객이 볼 수 있는 건 동작뿐일 거기 때문에 좀 현실과는 다른 과장된 움직임이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담아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물건을 어떻게 던질지도 직접 동작을 취해보면서 애니메이션을 구상해봅니다. 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이상한 아들의 모습을 보시고는 퇴장하십니다. 이렇게 작업할 때 가끔 아버지가 들어오셔서 구경을 하곤 하십니다. 기말고사였기 때문에, 바빴기 때문에 별 말씀을 드리지 않고 작업만 했죠. 죄송합니다, 아버지. 저기 이제 집에서 작업을 하기도 하고 어디든가 이제 이동을 할 때 지하철에서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기도 했는데 삼성 노트북 펜 2018년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굳이 손으로 들어도 되는데 뭔가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 요 영상을 보면서 처음 알았는데 지하철 천장은 처음 보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땅만 보고 걸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작업을 해줍니다. 스트레이트 워드 방식으로 작업을 할 때는 다음 동작의 이제 머릿속에 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이제 효과적인 애니메이션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괜찮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그걸 지금 러프하게 레이아웃만 잡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막 화를 내다가 실수로 공을 밟고 넘어져서 뒤통수가 깨지는 거죠. 저걸 생각하고 흐뭇하게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결말이 항상 중요하기 때문에 중간에 뭐가 됐든지 간에 결말이 좀 재미있어야 마지막에 좋은 기억으로 남지 않나. 시작은 중요하지 않아요. 아닌가? 카페에서 도착해서 비비랑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틀 연속으로 저 같은 카페에 가서 작업을 했었는데 계속 같은 자리에 앉아서 작업을 했었습니다. 카페가 확실히 작업이 잘 되는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무거운 물체를 들어줄 땐 무게감 표현에 있어서 물체를 드는 캐릭터의 리액션과 그 물체가 이동했을 때 발생하는 주변의 어떤 상호작용하는 물체들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해주면서 애니메이션을 하고 또 화를 내줘야죠. 중간에 이제 가이드가 없으면 쓸데없는 움직임에서 되게 시간을 소비하거나 그 동작이 너무 과하게 디테일해지게 되면 조금 밸런스가 안 맞는 그런 게 있어서 잘 조율을 해줍니다. 중간중간에 또 움직임에 있어서 재밌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추가 작업을 해주고요.
계속 뭔가 이렇게 아주 그냥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좀 해보고 싶어서. 딱 움직여봤죠. 그래서 지금 저 보시는 장면이 이제 몸통, 다리, 팔, 머리, 순으로 스트레이터 헤드로 부분적으로 작업을 따로 해주는 모습입니다. 저게 애니메이션 방식 중에 전 제일 효율이 좋더라고요. 다시 또 집에 들어가는 길에 채색 작업을 간단하게 해주면서, 아니 채색이 아니라 물체들 애니메이팅 작업을 해주면서 갔습니다. 지금 저렇게 물리를 표현할 때가 참 재밌더라고요. 저게 가장 작업할 때 짜릿한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 파괴 효과, 막 잔해 효과, 막 이런 거 되게 작업하는 거 좋아하는데, 지금은 좀 졸리네요. 저처럼 좀 졸립니다. 4호선으로 환승하는 모습인데, 지하철의 천장은 처음 보죠? 가끔 이제 이 작업 방송을 라이브로 할까 생각도 합니다. 언젠가는, 지금은 부끄러워서 못하겠는데, 이제 서서도 작업을 해줍니다. 보통 작업할 때 블루투스 키보드 하나랑 그 USB 연결 형태가 있는 그 한손 키보드를 사용해서 작업을 주로 합니다. 한손 키보드는 서서 작업할 때 주로 사용한다기보다 가끔 되게 이제 급할 때, 작업을 반드시 해야만 할 때, 효율을 뽑아내야 될때 들고 작업을 하고, 보통은 지금 왼쪽에 띄어져 있는 저 네모난 창이 타블렛 프로라고 해서 키보드를 마음대로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는, 그 단축키를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블로그에 리뷰를 한번 해놨는데, 그걸 활용해서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이 TV 페인트로 작업을 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캐릭터 애니메이터로 작업할 때는 이상하게 펜에 그 드로잉에 오류가 있어서, 아무튼 열심히 채색 작업을 해줍니다. 그냥 작업하는 영상만 보면 지금 8분 15초 넘어가는데 어떻게 보고 있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떠들기라도 해줘야지 좀 볼맛이 나겠죠? 그런 의미에서 말을 계속 해보고 있습니다. 말이 좀 괜찮나요? 오히려 더 방해되나요? 계속 듣고 계신 분들은 이걸 왜 듣고 있는 거죠? 보고 있는 건가요? 그냥 뭐 실수로 그냥 다음 재생 목록에 떴는데 못 끄고 계신 건가요? 그래서 물체를 던지면서 중간중간에 채색하지 못한 부분들을 채색하면서 색을 메꿔줍니다. 뭐 클린업을 할 필요까지는 없는 그런 작업이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마무리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도 제법 시간을 오래 투자해서 좀 괜찮은 결과물이 나온 것 같아가지고 만족하면서 작업했었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이틀째 카페로 출근한 모습이죠.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때 좀 재밌었어요. 액션을 좋아하는데, 맞는 효과, 막 널브러지는 물체들, 뭐 이런 거 그리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이제 피 효과도 작업을 해주고요. 완성을 하고 렌더를 걸어줍니다. 제가 이거 두 번째로 녹음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가요? 응? 이제 DVP에서 작업한 걸 프리미어에서 카메라 작업을 해줍니다. 카메라 작업이 끝나면 녹음 작업에 들어가죠. 녹음할 때도 화를 내줘야 돼요. 굉장히 화가 난 표정입니다. 굉장히 화가 났죠. 저게 방이 왜 저렇게 밝게 나왔냐? 머리도 다 떡져가지고 제 최신형 마이크를 소개합니다. 굉장히 친근하게 들고 작업하죠. 어떻게 해서 따로 녹음하고 가져오는 방식을 사용하다가 이제 바보 같다는 걸 깨닫고, 베가스에서 즉시 녹음 버튼이 있는 것을 깨닫고는 깜짝 놀라서 녹음을 직접 한번 해봅니다. 오.
차곡차곡 사운드를 쌓아줍니다. 원래 효과음 그냥 하려다가 입소리로 한번 내봤죠. 그래서 최종 녹음된 사운드를 프리미어로 가져와서 붙인 다음 렌더를 걸어줍니다.